그요 부분은 그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약창계 부분 있죠. 어, 약창계 참고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 자, 조금 전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계 함께한 대중들은 40부류가 있는데, 그첫 번째로 보살 대중을 언급하니까, 아, 암경은 자리이타행, 그죠? 이 보살행을. 자각각타 나도 깨치고 남도 깨치게 하는 그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때내 혼자 선정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대성사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기 꼭 적어놓으세요 저 입법개품 빚을 지라 그사인 있죠 우리 약장계 할 때는 뭐라 하죠? 비실지라 그이 그렇게 하는데 그 비실지라가 아니고 빗을지라죠. 우리라도 발음 똑바로 합시다. 음. 거기 보면 그 보살이 그 장자가 사는 성이 선도성이라 잘 제도한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죠? 음, 그러니까 잘 제도한다 이런 말들은 남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원자 열반 해탈에 들어가지 않는다. 불이법 열반이라 그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열반에 들지 않는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가 49제 영사 종반할 때, 뭐, 큰 선생님들 돌아가시면 선생님들은 주로 하음 시식하죠. 일반 대중은 간음시식하든지 뭐, 상영만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만드는 법식을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어선학교 도 나온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런데 한두 분도 계시고 하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부처님한테 올리는 건 뭐라죠? 헌공, 헌공 그죠? 그 중단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근공 그죠? 근공, 영단은 시식 그죠? 헌공, 근공, 시식. 그러니까 상급, 중급, 하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세밀하게 살펴서 다 아셔야 돼요. 그하단에 <laughs> 영단에 대놓고 이런 것도 조선 시대껏 그 시를 보더라도 다 있거든요. 진목대사 시범에 있죠상단요 하고 하단파 하니 그죠? 성심 각방이라 스님들은 각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 혼은 어디로 가시니 할까 황기 하처. 음. 마. 그 응, 그렇고 지금 여기서 동명 보살, 이명 보살이 제일 앞에 나온 것은 함경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다? 보살 사상이다. 보살은 뭘로 수행을 한다? 바라밀행으로 수행을 한다. 그 바라밀행의 가장 요추 중심적인 측면에 있는 것은 음, 바로 그 정의 쌍수이긴 하지만은 사마타와 비파산을 수행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마타 비파사나가 탐진치가 많은 아만 덩어리 같은 사람이 탐진치를 닦아봤자 될 수가 저기 선정을 닦아도 산매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단지 앉아서 시간을 죽이는 게니까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아니 머리가 돌 떼가리 같은데 서울대학 들어가려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 내 같은 머리로 사법고시 패쇄하겠어요 내여게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는데 그것 공부하다가 돌덩어리 같은 게 떨어진 사가 중대한 스님 있거든. <laughs> 우리도 도저히 안 돼서 도망온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가슴에 인생 쫄딱 망했을 거고. 음. 그러니까할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이런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아까 뭐라 했죠? 각득 각득 기술라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뜻도 다다 이거요, 그죠? 음. 이 눈이 두 개서도 왼쪽 눈이 할 역할이고 오른쪽 눈이 할 역할이 있고 다 따라 있는 것이라. 자이 이빨이 이게 앞에 가니까 넓적하고 자르기 좋고 어금니는 넓적하고 씻기 좋고 그죠? 송건이는 물어뜯기 좋고 <laughs> 이렇게 형성대가 있는 게 전부 뭐예요? 각덕 기소예요 각덕 기소자 그래서 제일 앞에 보살 정신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그러면 보살 정신 중에 공통 분묘 보살의 체 본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일리 평등한 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뭐가 있었죠? 이수 사변이라 사득 이용이라 이치적으로 보자면은 처음에 하한경이 서래진 자리가 보광명전, 보광명전, 보광명전 하나 세군대 있다 했죠? 그 보광명이라게 뭘뜻한했어요 우리 마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간통해가 있는 넓은 그죠? 보방광명은. 준덟 강명이 돼서 그래서 처음부터 보현보살을 할때 보짜도 그와 같은 동시에 공통 분묘적인 분모, 공통 분모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양성. 다양성. 다양성이라고 우리 마음이 다양성을 주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게 있나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코로 냄새 맡는다. 입으로 맛본다. 헤로 이런 게다 맛보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지만 전부 다몸에 뭐에 몸에 되속돼가 있어요 마음 그죠 심식에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는 것도 그놈이요 듣는 것도 그놈이라 그죠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진상허용 육권이 오건이 허용이 된다 하죠 예지보살 이상 팔찌 팔지보살 이상은 <laughs> 그 허용이 된다 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상사호용이라 하고 그러니까 팔지보살은 상사 부처님하고 서로 엇비슷하게 호용한다라고 열반경에서는 진상호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자 돌림 들어가는 거 글자 하나 하나 파자를 하면서 아주 천착해서 제일 낮은 수준의 해석을 하겠습니다. 보현보살 마하살람 뭡니까? 아주 대범한 중생이죠, 그죠? 크게 평범한 중생. 자, 예. 네. 그고 아까 바람일 행이라고 이제 하원경의 수행은 열 가지 바람일 행이 뭡니까?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장 반야 방편 월 역지. 뒤에 4 바람일은 앞에 6 바람일의 기속이 됩니다. 그죠? 이4 바람일이 방편 바람일은 앞에 세 개를 물고 있는 게세개 뭐죠? 보시지게 인욕은 어디에 속해요? 방편 바람일. 그 다음에 방편 원 바람일 있죠. 그 다음에 보시지게 인욕하고 원하고 같이 맞물리는 게 뭡니까? 정진. 정진은 뭡니까? 끊임없이 부단하게 심없이 정진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용맹 정진이니까 원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루어졌다 해서 소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원하세세 생생처 상어 받냐? 불태전하는것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도 계속 나가는 거 아닌가 그죠? 능경 그 삼근 제일 마지막 계성이 뭐죠? 순야다성 순야다, 순야다. 저허공이허공의 바탕이 가소무라다 노가 없어지더라도 사갈아심은 내 사갈아심 그죠? 내 이게 바다같이 넓은 철석심 같은 내 신심은 무동전이라 흔들림이 없다 이게 뭐예요? 원바람이라죠 그죠? 그러니까 능경 같은 데도 자세히 보면은왜 우리 보현의 형품도 그렇죠 허금 끝이 사원들 인의 소원 다하니까 하는 이산혜연 선사 발음문 교연 선사 발음문이죠 사실은 그 발음문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원은 뭐하고 묶여져가 세요 정진 바람이라고요 정진 다음에 뭐죠 선정 바람 이란 역바람이라고 역이랑 힘이라고 하는 건 법력이거든 선정의 삼매력이라 말이에요 그죠 선정 삼매력이서 이게 정도냐 사도냐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육바람이라고 같이 묶어지는 게 뭐예요? 선정이에요. 마지막 반야바람이라고는 끝에 지바람이라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육바람이 줄여서는 육바람이고 더 줄이면은 개정해. 이야, 진짜 나뭐 강의할 게 없어요, 사실은. <laughs> 개향정향 해양, 이 개정해가 바로 우리를 신심을 통해서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유입니다, 개유. 개율. 음. 개정 그 신심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깔아 앉아진 상태로서 바로 이제 지혜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능에 자세하게 대가 있죠. 섭심 위계 흐트러진 마음을 잘 나락 당 간추리듯이 차 이렇게 정고지간 추리듯이 차 이렇게 묶어서 잘 단속하는 게 뭐죠? 개 섭심 위계 이 계율로 인해서 뭐죠? 인계 생정 인계 <laughs> 계율로 인해서 반드시 선정이도다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청정한 사람은 산매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다. 탐진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중이 돼가지고 화를 내는 것은 일반 신도는 괜찮아요. 중이 돼가 화를 내는 것은 정신병이 정신병. 제일 부끄러운 게화 내는 일. 이 그 물어봐야지, 스님 하안내세요 물어봐야지, 물어보세요. 내가 그거 하 안낼 것 같으면 개검치해가 있지. <laughs>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된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이 돼서 하 내는 거는 도저히 그거 제일 정신병에 가까운 거야, 정신병. 그 바깥에도. 술 먹고 막 화를 내 가지고 뭐 집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행패를 부르든지 어떤지 했다가 술다 깨고 나면은 이 눈티 반티대가 있는 또 저기 집사람 보고 아유 내가 술 먹고 아유 내가 와 이러노 이러가지고막 그런 사람 거의 그 저기 바로 일일구 실어가지고 하얀 집에 엿보여야 된다. 예? 술은 누가 먹을 수 있다 했어요? 원효선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도인들만 먹어야 되는 물건이라 미성년자들은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니까 러 도인들은 술을 먹으면 뭐가 나온다? 도가 나오고 예술가 가 술을 먹으면은 예술이 나오고 시인이 뭐, 술을 먹으면 시가 나오고그러는데 보통 사람 건기 안된 사람 술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잡기가 나와요 잡기가. 그래가지고 어떤 놈은 살인을 하고 막 그런다니까 도둑질도 하고 지정신이 아니라 그자막 그거. 그, 그거는 그렇고. 보현보살마살보현널리어질다 정말 자비롭다 현자가 대자대비 현명하다 이런 뜻하고 똑같죠. 그 보현보살은 현자가 뭘 뜻하냐라면은 보현은 밝을 명자 반열할 연자 일어날겠죠명영기라 보현보살은 생멸법에 대해서 환하다. 그니까 누구든지 보현 보살은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보현보살 어떤데 자기가 돼지가 되기도 하고 그죠? 소가 되기도 하고 뭐 어디가 어떤데 외나무 다리가 되기도 하고 보현보살은 남을 위해서 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 다 합치면 한 보살 누구? 보현보살을 우리가 증관할때 어떻게 하죠? 하음사상에서 법계의 원앙 법계의 원력의 왕 그죠? 만행무궁 바라밀행이 무궁무진하다. 법계 원앙이며 만행무궁 그렇게 보현보살 정근하시죠? 정근 전근 안 하는가 봐요. 문수보살은 어떻게 증근해요 오나무 오봉성주 칠불조사 문수보살 그죠? 그죠? 보현보살은 나무 벗개 원앙 만행 무궁 보현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오봉성주 오봉은 어디예요? 오대산. 그 오대산이 오오대 중대 북대 남대 동대 서대 그죠? 오봉산 오대산에는 누가 살아요? 문수보살. 오봉성의 오대산에 계시면서 칠불조사라 가거 칠불에. 조사 할아버지 스승인 누구? 문수보살.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스승이라니 뭔 말이냐? 문수보살은 뭘 상징한다? 근본지를 상징한다. 그죠? 모든 부처님은 어디서 탄생한다? 지혜에서 탄생하셨다. 그 지혜를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하죠? 예? 음, 법지. 자 어쨌든 이제 보현보살이 모든 만행 바람일행. 마, 만행을 이제 우리 바람일행이라 하죠. 바람일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아놨고 그다음에 보덕, 채성등 강조. 보덕은 뭡니까? 넓은 덕, 넓은 덕 이런 뭐다 미치겠네요. 골고루 태양이를 비차가지고 콩도 자라라, 상추도 자라라, 사과도 자라라. 태양이 뭐 가리는 거 없이 촤다 비쳐지면 보덕이 되겠네요. 채성은 가장 수성한 등 강조. 이 수성하다고 하는 것은 밝은 데 있어도 더 밝아져 버리고, 자, 이 등이 이만큼 밝아 있잖아요. 이런 데 있어도 최성 등이 와버리면은 이 등은 다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거라.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저 바깥에 가로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태양이 탁 떠버리면은 가로등이 무색해져 버려. 어두운 데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성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차를 한잔 이렇게 음식을 하나 이렇게 따라 나는데 여기 마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맛있다 이러면 그게 바로 수성한 맛이야. 남녀노소빈부귀천을 떠나서 전부 다 맛있다면은 하 그건 정말로 수성한 맛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다 일리 평등하게 통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면 그거는 진리고 수성한 법이라 미묘 법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최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장 수성한 이 매마른 게 아니고 여기 전부 뭐 안경 다 벗어도 볼수 있는 정도. 예? 누구 눈에는 맞고 누구 눈에 안 맞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어두운 사람들이 눈 봉사도 볼수 있는 정도. 예? 다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말은 원엄이다, 부처님 말씀을 통엄이다, 상엄이다, 진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보덕최성 등. 그러니까 하나하나 글자를 이렇게 꼭꼭 씹어보니까 이 맛이 있죠. 내뭐 맛이 있나? <laughs> 그 등으로서 등의 광명으로서 비춘다 이래요. 구 사람 같은 데는 이제 광자를 약간 이 광보다 높은 것을 불꽃염자 있죠. 염이라고 그러고 이글이글 이글 태양처럼 달빛처럼 환한 것을 광이라고 그러고 별빛 같은 거는 왜 반딧불 같은 거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명이라고 그래요. 광명 이랬을 때 굳이 구분하자면 불교에서 광자는 더 환하게 폭넓게 밝고 염자는 더 밝고 명자는 조금 왜 우리에게 저기 시계에 있을 때 야광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명, 후레시 불빛 같으면은 명이야. 예, 그 명한 종사보다 강한 종사가 나왔겠지. <laughs> 그 여기 읽다 보면 염안이란말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죠? 야,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환하게 왜 과학 수사대가 여기 있으면은 과학 수사대가 이렇게 오면 왜빛 자국 같은 막비추는그 밝은 전등 있잖아요. 그죠? 야, 그게 이제 염 같다고 그래. 에이? 염광 뭐 제가 아까 뭐했습니까 제일 지지분하게 해석한대죠. 수준 낮춰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낮춰서 이제 한번 묻고 그런 거는 이제보도 돼요. 이 잡어도 돼. 그러나 한번 이렇게 광짠이명짠이한 번은 씹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음. 그다음에 보강 사자 당이다. 아 넓은 광명에 또 사자라고 하는 건어디습니까 사자는 조금만 철들면은 처음할 때는 지금 힘 밀리지만 한1 년만 자라버리면은 백수가 불침이라 그죠? 여러 가지 잡수들이 사자한테 달려들 수가 없는 게 사자 당자는 무슨 당자예요? 국기 개양대할 때 당자처럼 높잖아요, 그죠? 사자라고 하는 그런 힘찬 당당한 이런 산매의 선정력하고. 그 높은 지혜력하고 이런 걸다 갖추면은 사자 당이라면 뭔 말인지 이해가잖아요, 그죠? 사자가 어디에 뭐 이렇게 똥개가 달게 된다고 이렇게 뭐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딱 뭐야 이거 절로 안가?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리지 말. 사자의 그런 당당함하고 그 기대 그 높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흔들림 없는 선정과 이 높은 지혜를 가지고 남들에게 능력하게 베풀어 줄수 있는 마음가짐 있잖아요. 요런 게아 보광 사자당 보살 마사리라 했구나. 그다음에 또 당장 나왔네. 보보 넓은 보보 염묘광 해놨잖아요. 그죠? 염자는 아까 어떻다 해서 이 광자보다 더 찬란하다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보음 넓은 음. 그우리 그러니까 그냥 귀속말 하는 놈 치고 사기꾼 없는 놈 없다. 이게. 기속말 하지 말자고. 예. 그 제가 하인 선생님들한테도. 그강사였을때늘 가르치는 게뭐 얘기하려면 와서 뭐 잘못해가지고 스님 내가 이래 잘못해서 참회 하겠습니다 참회 안줘요 그냥 그때 어떤 말난니보다더 심하게 살았다 막 이러고 말아 버리는데 와가지고 변명을 한다 변명한 사람 뭐가 많다 탐심 그것도 지저분한 탐심이 많은 놈들이 와서 그냥 한푼 얻어볼기라고 아유 그냥 한방두드려 맞고 막아 스님 잘못돼 죽니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그 내가 안 그러는데 저저해 가지고 뭘해 가지고 야, 사하게듣못 듣나면 그 도발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예? 도발을 위해서 희생이 아니고 그냥 나는 안 그러는데 자가 가지고 가져가 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뭐 예블 빠졌습니다. 그게 말이 맞는 소리냐고. 이게 탐심이 많은 사람은 뭘 말, 말해야 한다. 무조건 변명이야. 이건 내가 임상 실험에서 확실한 히거야요 20수년간 학인들만 가르치다 그러고 아만이 만나면 절대 참여를 안해 그런 사람들. 은 참여를 좀 절대 안 하고 도반들이 참여해 줘도 불만이 더 내는데 오고 내가 참여해 줘도 참여를 안 하고 참여 안 받으면 나나또 봅니다. 만지하 지옥 가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참여하면 누가 이득이요? 내가 이득이 편안해져 요 참여하면. 참여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참여 안 하면 도둑놈 같은 성질이 있다니까? 참여 안 하면 도둑놈이라 니까 도둑놈. 남인데 빚져 놓고 참여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참여하는 게 오히려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 그 그러니까 요즘은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가니까 몇 십년 지난 것도 미주알 고주알 파헤쳐 가지고 직인이 살리니 해가지고 적폐 청사인이 뭐 렇게 야단났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 종교 정신도 아니고 얼핏 보면 사회를 맑힌다지만맑히는게더벌칙같지 수세 놓는 거라. 그거. 기독교 정신만 하더라도 그래. 하루에 일곱 번잘못해더라도 일곱 번 참여하면 용서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불교는 절대 보복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저 뒤에 보현 행품 가봐요. 보현 행품에 한 번이라도 성질 내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성질 내면 몇 가지 공덕이 없어진다. 백만 가지. 한번 성질 내면 일생이 끝나뿐다는 거 일생이. 여러분들 어쩌냐면 난내경험에하루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아, 그 좋은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까워. 음. 응. 너무 아깝지. 아이고 참. 그 아이고, 참그 사람도 나를 잃었겠지만 나도 그 사람 잃어버린 거야. 인생 얼마 살다 간다고. 아유, 뭐. 아, 그뭐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생겨지는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화냈다니까. 돈 생기지면 좀 낫지. 돈아 돈수 되니까. <laughs> 예? 예. 환경이 좀 그런 뜻이 보험 공덕 해당 여도 받아 했자서 났잖아요. 예, 받아 했자라고 하는 거는 빈부 기천 모든 것을 쬐만한 것들. 치칠이는여 살지 마. 이래 봄그 고래만 살아야 돼. 이러면 바다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 예, 얕은 데살 거, 얕은 데살 거, 깊은 데살 거, 깊은 데살 거, 모든 걸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게먼 도리예요. 바다의 도리고. 이 당자라고 하는 거 놓고도 이게 당당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처음부터 이런 걸 써놨어요. 이거 왜첫 구절에 이걸 열 명을 써놨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부터 이와 같은 진공의 능력이 진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확 믿어버리면 말을 할때 전혀 이게 지 내공이 실리게 돼 있어요. 어 이거요. 그다음에 넓은 지혜, 강조, 열애경 이런 뭐 아무 재미가 없어. <laughs> 자, 그다음에 넓은 보제 강조로서 뭘 본다? 열의 경계를 본다. 우리는 남의 약점만 보잖아요. 그죠 남의 약점만 본다. 약점만 본 사람 은 이렇게 문을 확 열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누구 오세요? 아니면 있는 거 없는 거저 문을 열고 보면 될 텐데 어때요? 문을 꽉 닫아 가지고 문구녕 해 가지고 저기 몰래 카메라하고 CCTV로 이렇게 보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거라. 스생님 요새 세상이 험해서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거 들받아 보고 막요. 응, 열의 경계는 툭 터진 그쪽에 광명지혜로 열의 경계를 보니까, 열의 경계를 보는 사람은 중생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 그다음에 보보 계하당, 넓은 보배, 자, 보세요. 계자래, 저번 시간에 약간 하다 말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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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투 계자이. 요요요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이죠? 안 보여요? 요, 원래는 이막 두께 나왔는데요. 좀 이렇게 나서 있죠. 백이에라요사리 하나 있잖아요. 중앙 요게. 저분들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저저 위에 머리 하나씩 톡톡 찍어 놨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없어요. 이거 저 머리 깎았기 때문에 표현을 저는 표현 안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잖아. 보이잖아, 이게. 음. <웃음> <웃음> 기게 이제 개짠데, 여기에 상징하는 거는 이제 그 계율을 할 때는 계율이고 청정성이고, 자, 산꼭대기 요산마루에 올라갔어요. 개짜 그죠? 산 제일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다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계곡에 이렇게 있으면은 산꼭대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계곡에 햇빛도 잘안 들어오고, 그죠? 그런 사람을 사람인 자 옆에다가 골고자 서가지고 뭐라 해요? 속인이라 그래, 속인. 예? 왜 우리 속인이라 하는 거 얘기 있잖아요. 요거는탄어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어른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 어른 선생님한테 저는, 저는 배학 여러분들한테 다전달해드 되는 거예요. 속이는 머리 긴 사람이 속이냐 이거 뭐예요? 속알딱지가 그 아주 그 우물 안에 깨구리 같은 거지서푼요요만큼 아는 거 우리가 지금 한개 읽어가서 뭐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 안 읽는 사람이 있다.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그죠? 한번두번열번천번막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야 속할 떡지가 그냥 아주 그냥 지원자만 이렇게 난 복가 싶어서 그렇게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속인들이라 속인들 툭 터져 놓고 뭐 하나라도 공한 쪽도 나나 뭉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전부 우리한테는 속담 같은 게 전부 진담이라 도의 길이야 도의 길. 옛날 사람이 숱한 경험 속에 만들어진 것이 이 세속에서 형형되는 진리로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환경석이다 나와. 그대로면 속담대로면 사람은 돼요. 속담대로면 속담이 속담이 아니고 인간의 길이라 인간의 길, 근데 인,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 잘 생각을 해요. 이거 보보 개하당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라고 하는 거는 금상첨화요. 개라고 하는 거는 비단길 같이 고운 거라. 그러니까 금상첨화라. 보보화, 그 그러니까 보배 보자 써놨잖아요. 넓은 보배의 상투개자 써놓은 거는 아주 꼭대기에 뭐든지 다 살펴보는 힘, 최고의 힘, 그러니까. 사람 발바닥은 밑에 있지만은 여기 정수리는 어때요? 개자는상투개잖아 개자는. 머리 위에도 제일 꼭대기잖아요. 그죠? 그 최상이라 이 말이야. 최상. 무상심심 미묘법을 이 이런 걸이 야, 이 보살은 무상심심 미묘법이겠네. 이런 말이에요. 예? 음. 그다음에 보각 열이서널리안다 제대로 안다 깨닫는다 이게. 제가 오직 했으면은 그쪽에 법상에 올라가서 범사서서한 법문하면서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약는 주의심 깜짝 놀라 이러고 저도 저 이런 소리 법상에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참 깨달았습니다. 약간 보면서 주의심 놀래가지고 강주 저에 보면서 소임 놓고 나가더니 깨달았다고 이제 미쳤다고 그러고 고 거머 쳐다 보고 계시더만 새벽 시간 가서 참 깨사가 달았습니다. 참 깨달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도반들이 하도 연락이 와가지고 니참 깨달았냐 깨달았냐 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튿날 가서 덜개를 사가다라 들깨 달았습니다 <laughs> 자, 보각 열의성. 열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쁜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신비롭구나. 이걸 느끼면 이 기쁨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열반경에 뭐라 해 놨습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밥을 두가지로 먹는다. 한 가지는 법피, 버피, 선열. 법피식 선열식. 그죠? 법피식 선열식이다 해요. 그게 이제 아, 법신이 먹고 사는 거는 법피 선열이구나. 그럼 법피 선열만 먹다가도 그러면 죽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밥은 밥을 먹더라도 법에 대해서 그죠? 육신은 밥을 먹더라도 법신은 바로 법피 선열식이다. 그 기쁜 마음에 그악따으를 이렇게 악을 악을 쓰는 악의성보다는 여리성이 얼마나 좋아요? 에한 음. 번이라도 악한 게 일어날라면은 사여의족처럼 일어난 악은 어떻게 돼요? 잽싸게 없애버려야 된다. 일어날라고 하는 악은 잽싸게 또 눌러버려야 된다. 이미 일어나는 성은 어찌든지 난처키우듯이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성은 산삼캐듯이 온 산을 헤매면서도 캐내야 된대. 그죠? 산삼이 있다. 이 밑에 금덩어리가 있다. 라면은 여기 선지식이 가르켜 준 길이다. 여기는 반드시 있다. 라면은 거기를 어떻게 해요? 줄기차게 끝까지 파야 된다 법학에 나오듯이 그거 저기 열방경에 나오네. 우물 팔듯이 그죠? 파다가 중간에 많은 게 아니고 끝까지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서 물이 아니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 여기 물 나옵니다. 라면은 그게 좀 파면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맨땅에 파는 게 아니고. 하안경을 읽으면 여기서는 해결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 이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소설이네요, 종이 쪼가리네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해바닥도 가도 붙이지 말아니. 남방에서 한 18년 쯤 이렇게 수행하시는 우리 도반 스님이 제 수다원가리 일찍 오고 이렇게 열심히 정진 잘한 하 스님 계시는데 뭐말만 하면 촤우 그래가 하더니 답답해. 서가모니는한 분은 하안경 설라지도 못한다. 이게 몇백년 동안 뭉쳐진 천백억 화신의서 가문의 화신들이다 설해놓은 것이다. 막 그래 알고 막네 안게 안, 안, 안 읽어 봤으니까 입 다물어 봐. 내가 2년 읽었는데 그냥 꿈속에서 읽은 거라 생각하고 20년 읽은 사람도 모르겠다. 2년 가지고 어디 갔다 붙으려고. 봐도 2년 든사람잘 되겠어요. 20년 든 사람 잘 되겠어요. 예? 붙것이 2년 선 사람 잘쓰겠어요 20년 선 사람 잘쓰겠어요 저는 이 길만 계속 왔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첫날로 돌아가서 무슨 말이 있었죠? 대한민국 제일 높은 산은 전부 봉우리가 다 비로봉이다. 그거는 뭐, 천년 동안 내려온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이, 그건 현실이에 현실.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이름, 어, 비로봉이네. 이런 정도 알아가 될 일이야. 이거 중은 비로봉이다. 이래버리면 거기서부터 뭘 봐야 되겠어, 반드시? 한개 봐야 되는 거야. 아, 이건 내가 반드시 봐야 될 길이구나. 이 땅에서 중이 가야 될 길인 바로 함경이구나. 그러니까 영양껏 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해인사 가야산 제일 봉우리는 비로봉이고 오대산 제일 봉우리도 비로봉이고 소백산도 비로봉이고 천성산도 비로봉이다 이러면 치악산도 비로봉이다 이러면 우리 가 팔공산도 더 말할 거 없어. 요묘양산도 금강산도 비로봉이면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렇죠?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게 우리 이거나 보자 이라고만 될까? 한경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암안스럽게 뾰작 뾰작 달게 들어가는. 그쪽은 선정을 추구해가지고 번뇌를 어떻게 이렇게 제압하는 테크닉을 배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자비심을 배우는 거야. 자비심이 뭐냐라면은 금강경에 우리 등장하는 첫 구절. 자비심이 뭐겠어요? 그 저기 그 바람일 행을 자비심이라 하는데 그걸 딱 얘기 이 해놨잖아요. 귀신론도 그렇고 한경에도 저디에감 자상이 나오거든. 법성이 원래 있다 없다 없다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보시바람이를 행한다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지게바람이를 행한다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인욕바람이를 행한다 그래서 천수경 보면 하환경 구절을 딱 따가지고 뭐 해놨습니까 재무자성 종심기 약인용려지 삼세일체불 은간법계성 일체 유심적으로 그렇게 천수경을 싹 바꿔놨지요 예 응간 법개성 하라. 법개성품이 있다. 없다. 없다.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심생적 종종 법생하느니라. 음. 자, 그 다음에 보 갈수록 더 좋은 이름만 더 써놨어. 청정, 청정, 무슨 뭐죠? 무집착이거든. 무집착, 예? 보청정. 예. 예. 무직자 어느 정도 청정해야 되냐? 햇빛이 내려 비추는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바람에 쓸리지가 않듯이 예? 왜 그렇죠? 햇빛에 흔적이 없으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소한유의법의탐진치의 욕심이고 그죠? 햇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 같은 지혜 광명 그것이 어떻게 세속 바람에 흔들리겠어요? 햇빛이 예? 이런 불도 안흔들리긴데데 어느 정도 지식만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건데 태양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라 무진 복광이라 담이 없는 보배 광명이라 보살 마살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 강명상 보살 마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딸리니까 적당하게 붙여본 같아요. <웃음> <웃음>